수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인데, 그 원은 1, 2도 지나갑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원이 하나 있고, 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두 원은 교점을 만들어내죠. 예, 두 원의 교점이라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요거 두 개요. 자, 그 교점을 지나는 원. 그런데 그 원은 1, 2도 같이 지나는 그런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구분이 잘안 가시는 분들은 요 초록색이 바로 요런 사람. 자, 이쪽이 요런 사람이라고 한번 색깔을 칠해 볼까요? 그러면 구분이 됩니까? 이두 원의 교점이 요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여기 두 군데 점이 그 점을 지나는데 원, 점 1, 2도 함께 지나는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도 하나 그릴 수 있고, 좀더 크게도 하나 그릴 수 있고, 이쪽으로도 그릴 수 있고요. 교점을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무한히 많다 해도 되겠습니다. 무한히 많아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원이 1,2를 지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쌤이 이전 개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살짝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번과 2번을 연립하면은, 그러면 교점을 포함하는 그 누군가를 얻게 된다. 핵심은 그거였죠. 자, 1번과 2번을 연립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뭔가를 곱하기를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거나 빼는 행위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둘을 연립하는 것을 한 큐에 나타내면, 한 방에 나타내면, 이렇게 하고, 다른 원에게 뭔가를 곱한 다음에 둘을 더하면 새로운 식을 얻게 된다. 연립의 결과를 좀 빨리 얻는 과정을 이렇게 공식처럼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그 새로운 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K로 이렇게 감싸 놓았죠. 뭘 곱해야 될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K가 특별히 1, 2를 지나는 원을 위한 K가 되려면 1, 2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는데,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게 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때까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세요. 본인이 왜 또는 무엇이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질문을 던지다 보면 조금 더 이해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올 테니까요. 네, 4, 2, 6이니까 요거 사라지고 1 없어지고 여기 2K가 남고 6이 남네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네, 여기다 이제 빼기 3을 대입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얻은 이 식이 바로 예, 교점과 1, 2를 지나는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는 웬만하면 쌤이 좀 생략하긴 하는데, 자, 그냥 뭐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는 것뿐이라 크게 보여줄 건 없지만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x제곱 2y 제곱 들어가고 3, 5, 8x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하기 3, 1 더하기 4y 빼기 6은 0이 된다. 자, 마이너스 2로 나누기 한번 해주면 정리 깔끔하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원입니다. 얘기해주면 될것 같아요. 뭐 표준형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표준형 만들어 가지고 빼기 4, 빼기 1에 3, 2 나오겠습니다. 반지름 루트이다. 중심은 2,1이다까지 설명해도 매우 좋겠습니다. 둘다 괜찮은 답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한번 세게 강조하고 다음 단계로 가서 한번더 해보죠. 그러면은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역시 원두 개가 있는 거고요. 이들에게는 교점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근데 그게 원점도 지나가는,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이 우연치 않게도 원점도 지납니다.
바로 그 원 한번 구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념에 따라서 자, 하나의 원에다가 k 곱하고 또 다른 원이랑 더해버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제 누가 어디에 올지는 자유라 그랬어요. 1번, 2번이라고 이제 원에 이름을 붙이면 1번이 여기 오고 2번이 이쪽으로 가든 1번이 여기 오고 2번이 이쪽으로 가든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자, 이게 개념의 요약판이었죠.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쌤은 그냥 1, 2번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원점 지나니까 00 쭉 집어넣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K6이니까 K가 1이 되겠구나. 그럼 그냥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2X제곱에 2Y제곱 빼기 16X 12Y는 0 되겠네요. 자, 2로 마지막으로 나눠가지고 정리정돈 한번 해주면 아이 깔끔하다. 잘 나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지용.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두 원의 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이번엔 중심 구하라 그랬는데 모티브는 위에 거랑 완전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을 그냥 반복해서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네요. 두 원의 교점은 일단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이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 원이 0,2도 지나고 2,1도 지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보단 계산이 조금 길어지긴 하겠지만 역시 괄호하고 K 하는 거 잊지 않을 거고요. 0이 2일 지나니까 이거 대입하는 거, 아까 원점도 계속 대입했잖아요. 예, 역시 얘네도 지나간다고 하니까 당연 대입이죠. 이거는 그냥 상식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2를 먼저 하나 대입을 하면 0, 4, 0, 2a 더하기 4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 0, 2를 여기다 대입할까요? 0, 2, 4 나오겠네요. 그럼 2a 더하기 8에 4k는 0이다. ak는 마이너스 4다. 정리해서 이제 연립방정식 아마 풀것 같네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그죠? 자, 2일도 집어 넣어 볼까요? 2, 1, 마이너스 2, 1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2, 1, 2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a, 8, 9. 9 더하기, 9 더하기, k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빼기 3a 더하기 k는 마이너스 9다라는 식을 하나 더 얻게 되겠네요. 그러면 둘을 이제 연립해서 ak만 찾으면, 네, 뭐, 원의 중심은 그냥, 아, 참, 이 원의 중심이구나. 그러면 교점과 두 원, 아, 하나 작업을 더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ak를 찾으면은 원이 나오는 건 분명하니까, 그거는 그냥 빨리 계산할 거고요. 잠깐만요. 흐름 먼저 잡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쪽 원을 찾았는데, 아, 그 원의 중심이 그냥 공짜로 나오겠구나. 괜히 고민했네.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흐름이 좀 전개가 되는 게 보이죠?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 찾는 거 어렵지 않았죠? 요거 반쪽엔 다음에 부호바꿔라, 반쪽엔 다음에 부호바꿔라. 쌤이 늘 그렇게 하잖아요. 요거 반쪽엔 다음에 부호바꾸고, 이거 반쪽엔 다음에 부호바꾸고. 자, 원리는 개념 수업 시간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뭐좀 얘기가 자꾸 길어질까봐 두번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기초 원외 방정식의 시작으로 가셔가지고 강의 한번 한 5분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금방 해결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AK가 나오면 바로 이 사람이 새롭게 발견한 원외 방정식이잖아요. 이 사람의 중심은 얘네처럼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보죠. 문제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제 개념 예제들은 이 정도 안에서 거의 다풀수 있는 거죠. 땡땡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네, 원두 개가 있고. 자, 이들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요.
교점을 지난 원이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0,b의 모양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별거는 없어요. 자, 간단하게 일단 이제 독해를 한 거죠. 이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즉석에서 이미지를 좀 그릴 수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원 두 개를 다시 한번 K 있는 상태로 집어넣고요.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신경 쓰지 않고 어디에나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쌤은 그냥 오늘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사람의 중심이 Y축 위에 있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럼 K 더하기 1X 제곱 전개하면 K 더하기 1Y 제곱하고 4K 마이너스 4X 더하기 빼기 8K 더하기 6Y 그리고 더하기 아 마이너스구나 자 마이너스 28K 더하기 아이고,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쌤이 아까 그랬잖아요. 자, 원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X제곱 Y제곱 앞에 개수가 1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다 K 더하기 1로 나누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뭐 계산만 길어 보이지 알맹이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원의 중심은 요거를 반으로 나누고 1을 2분의 1을 곱하는 게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뭐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나누고 부호 바꿔라. 마이너스 붙여주는 게 부호 바꾸는 거죠. 그런데 얘네 Y축 위에 있다. 즉 X가 0이 된다. 그럼 이 자리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4인데 K로 바뀌었네. 쌤이 여기 정정할게요. 그럼 분모가 0이어야 되니까 분수가 0이라는데 분모가 0인 거죠. K가 1이라는 이야기. K를 다 찾아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찾고 싶은데 K 알아버렸으니 그냥 찾으면 이제 되는 거죠. K 자리를 착착 넣어서 계산 끝내면 되니까. 네, 그리하여서 여기는 2K, 2X의 제곱, 2Y의 제곱, 여기는 0이죠. 당연히 그 여기 X좌표가 아까 중심 X좌표가 0이라 했으니까 0이 나올 운명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딱 잘 나오죠. 계산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전체 식을 2로 나누기를 해서 정리만 좀 해주면 어떨까? 여기는 마이너스 Y 28, 14에 6이니까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산 오류가 뭐 덧셈 뺄셈 오류 정도는 좀 여러분 알아서 네, 잘 좀 잡아주시고요. 쌤이 좀 덧셈 뺄셈을 가끔 틀려요. 다만 흐름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아, 이해를 하고 근데 이 개념 이해라는 건 일단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독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면은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됐다는 느낌이 자꾸 올라온다고. 그럴 경우에는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